국립으로 사람들은 체육이라고 생각할 때 청춘과 젊음을 많이 결부시켜 생각하곤 합니다. 예, 그것은 높은 정신력과 함께 지적, 육체적 능력이 안 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신력, 지적, 육체적 능력을 다 같이 서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며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 남성들보다 더욱 힘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감독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뽑아지 못하면 선수들이 어려운 거리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생각으로 다시 일어서곤 할 때가 많습니다. 제26차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입등한 김광수 선수가 찍은 사진입니다. 성공의 길로 가기까지는 그리 훌쩍않았습니다. 훈련의 나날 감독 등지는 정말 봄 같았으며 매일매일 부위 지도 밑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26차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였을 때 그 누구보다 제일 기뻐하며 네가 미국의 하늘가에 공화국 깃발을 휘날렸구나 라고 눈물을 흘릴 때 저는 그때야 감독 동지의 강한 요구성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에서 우승하실 때 감독의 그 궁지와 기쁨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훈련 지도로 바빠 집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많다느니 제가 이렇게 가정일을 자주 하곤 합니다. 혼자 집에 있을 때는 좁좁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를 야속하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머니가 졌습니다.